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자는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입니다. 수출, 투자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국리에만 열심입니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